새로운 취업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전문화된 직업이고. 당신 아버지 백명기가 자그마치 1억 5천을 빌려갔다고. 이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판결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 거, 변호사가 나가서 개입하지도 못하는 거, 나가서 조사하고 만나서 해결하고 고소득이 받는 직업입니다. 이달에 5천만 원이 들어와야지 우리 어음도 맞고 애들 학비도 주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.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를 적에 신용정보회사한테 의뢰해서 신용정보회사가 받아줍니다. 아, 그렇다 그러면은 그 공장의 사장님한테는 선생님이 천사일 겁니다. 저는 지금도 생각해봐도 못 받아가지고 가슴 태우는, 속썩이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대신 개입해서 해결을 해주고, 아니면 한 번에 못 갚으면은 나눠서 분할로 갚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양쪽을 다 도와주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의사하고 똑같아요. 그러면 이 환자를 어떻게 살려서 내보낼 거냐. 수많은 검사와 처치를 하죠. 신용정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? 퀄리티가 문제가 있었을까? 납기를 못했을까? 많은 분석을 합니다. 내가 어디를 때리면 상대방이 아, 우리 회사 망해. 그만 때리세요. 돈 갚을게. 당연하죠. 당연하죠. 상대방의 눈이 초점이 어디 있느냐, 말을 어떻게 버벅거리느냐. 제가 이 직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보니까 아, 저 얼굴은 돈 떼먹게 생겼다. 쟤는 배신을 하겠다. 아, 너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너는 채무자가 되는구나. 아직은 모르는데 10년 동안은 장사하지 마십시오. 장사하지 마십시오. 100만 원을 꾸면서 윤 선생이 보증을 서줬어요. 그런데 보증인의 앞에 연대는 투자가 들어가면은 내용이 틀려지거든. 사인을 하는데 그 아래 보증인 했으면은 채무자가 못 갚았다는 걸 입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증인한테 가야 돼요. 근데 연대 보증인 해서 연대가 투자가 들어갔으면은 채권자는 이 사람이 됐건 저 사람이 됐건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람한테 하거든. 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가 1년 동안 1200만 갚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다가 슬그머니 집어넣은 게 기한이익 상실이 들어갑니다. 기한이익 상실이 들어갑니다.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. 한 달에 100만 원 갚기로 했는데 하루가 늦었어요. 그랬더니 법률적으로 뭐냐면 네가 1년 동안 나눠서 갚는 기회를 상실했어. 한 번에 다 갚아. 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라도 뭐 때문에 뭐가 무슨 사건이야? 안 되면 내가 해결해 줄게. 이런 마음속에 배짱이 있는데 그 돈이 없으면은 무슨 일 있을 적에 항상 B급으로 빠지고 사이드로 빠집니다. 그래서 돈은 내가 치사하게 모지만은 내 자존심을 살릴 수 있고 내 가치를 살릴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치사하게 돈 모읍시다.